직장인 클라스. 안녕하세요. 사람과 교육 양지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요. 장애를 소재로 억지 눈물이나 억지 웃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성을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만들죠. 물론 드라마의 극적 요소를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현실적으로 그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처럼 장애인을 불쌍하게 그려서 눈물을 자극한다거나 장애 특성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드라마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이 드라마의 작가가 영화 증인의 문지원 작가라고 합니다. 증인을 못 보신 우영우 드라마의 팬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클라스. 태어나서 읽은 책을 모조리 기억하고 대학에서도 단 한 번도 1등은 놓친 적은 없지만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우영우. 여기서 주인공 우영우는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로 나옵니다.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어렵지만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돕죠. 그렇다면 여러분, 장애란 무엇일까요? 이 장애라는 개념은요, 모호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단어라서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바뀌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이 돼서야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국제적인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때 당시 장애에 대한 정의는요, 의학적 손상으로 발생된 직접적인 결과를 뜻했습니다. 즉, 손상된 능력이 곧 장애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추세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고요. 이런 원인에 의해 오랫동안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있지만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손상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직장인 클라스. 장애인들은요,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제약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아울렛 등과 같은 쇼핑몰은 여전히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회전문과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생활하는 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제약에는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거나 차별적인 시선, 혐오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직장인 클라스. 드라마 속의 우영우는 어떨까요? 그의 옆에는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되는 이웃이 많았습니다. 우영우의 멘토 정영석, 유일한 단짝 친구 동그라미, 그를 질투하면서도 챙겨주는 로스쿨 최수연은 장애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그의 정체성 중에 하나로 바라보며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했죠. 우영우가 수많은 변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함께하는 이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으로 바꾸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 나간다면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많이 찾아뵐게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